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원내대표 연설을 해놨는데 나는 그 원내대표 연설을 보고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 표현에 하면 야마가 없다. 야마라는 것은 일본말로 산인데요. 산인데 기사의 핵심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그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번호를 붙여가면서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똑똑한 놈한 놈, 똑똑한 놈두 개, 똑똑한 놈세개 이런 것도 아니고 1번부터 15번까지 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 하겠다고. 전형적인 정치 무능력자의 정치 플레이입니다. 전술 교육이에요. 그게 바로. 다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구라지라는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내각 총사퇴하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내겠다. 뭐 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노란 봉투법 하겠다. 검사 탄핵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저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오늘 연설을 듣고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속으로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지랄하네. 정치적으로 참 무능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모든 걸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뭘 치고 나가야지 나머지 것들도 따라올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87년 6월 항쟁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외쳤던 제일 큰 요구는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개인 기본권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안기부에 의한 정치 사찰 문제, 파업의 노동 3권의 문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따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럼 톱이 뭐냐 이거예요. 박광온 씨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박광온과 원내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독회를 해서 유려한 기자와 앵커까지 했던 발음이 또박또박해서 또박또박해가지고 그렇게 따박따박해서 뭐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얘도 하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한 100명의 여자를 세워놓고 영자도 사랑하겠습니다. 순자도 사랑하겠습니다. 추자도 사랑하겠습니다. 순이도 사랑하겠습니다. 연설에 스토리텔링도 없고 말이죠. 예? 박광온 혼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당직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고 국회의원 선수들 모여가 독회를 한 사람들도 수십 선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온 연설문에 나는 거지랄이냐? 뭘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떠버리는 자입니다. 노란봉투법 의문의 1패를 당했어요, 오늘. 노란봉투법 의문의 1패를 당했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몇 개월 동안 잊혀지고 사라졌던 노란봉투법이 갑자기 원내대표 연설에서 노란봉투법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뭐지? 예? 이게 뭐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파업권,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해주는 노란봉투법이 소환되는 일개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 1천만, 2천만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해주는 노란봉투법 소환되는 이 역설의 상황이 바로 민주당이 얼마나 반민중적인 정당인가. 노동자의 이해와 그 다음에 노동 3권의 이해와 정반대되는 정당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 지난 정부에서 방송법 개정 이뤄내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얼마나 역같을 것이며 특히나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방송 기자들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이고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야 민주당 애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는구나 변명질 하는구나 이렇게 인상을 갖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오늘 박광원 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은 민주당이 전국을 윤석열 정권에게 저렇게 전횡당하고 휘둘린 것에 대해서 다수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적어도 이거 세 가지만큼은 이번 회기 내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조로 갔어야 돼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미군이 선택한 것이 낙동강 전선에서 6.25 전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9월 15일, 14일 이쯤이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다부동 전투라는 게 바로 대구 바로 위에 지점에 다부동을 북한군에게 빼앗기면 다부동에다가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에 소련제 대포로 쏘면 대구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가 중요했던 겁니다. 네. 낙동강 전선의 사수에 그래서 백선엽이 맨날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다라고 추앙받는 게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싸움의 전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교착된 낙동강 전선에서 서로 공방전만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방전만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군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으니까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수천 척의 군함을 동원할 수 있고 항공기 수천 척을 동원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전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가령 미군도 거기에 투입된 병력,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육상전력에서 낙동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선을 쭉 밀어 올리겠다고 했으면은 절대로 한국전쟁이 현재의 한강 이북 임진강선으로 한국 올라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잖아요. 최초의 전격전,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요충지를 러시아가 지금 함락을 해놓은 상태고 일부 빼앗기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러시아 애들이, 푸틴의 러시아가 마지노선을 엄청나게 푸틴 라인을 엄청나게 해놔놓고 자 이제 빼앗은 땅만큼은 내가 절대로 안 빼앗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걸 되찾을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광호는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애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군이 동원되고 한국군이 동원되고 유럽의 나토군이 동원돼서 저 악의 축인 러시아를 쳐부숩시다. 그런데 군사력, 무기는 지원해줘도 나토가 무기는 지원해줘도 병력은 지원 안 해주잖아요.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나토에게, 미국을 비롯한 나토에게 병력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노동자들이요! 민주당 좀 지지해줘! 이런 이야기예요. 나토요! 병사 지원해줘! 이런 이야기예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요! 민주당을 지원해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노란봉투 우리 전상훈 TV의 애청자님들이 다 노란봉투법에 제일 이해관계가 있는 여기가 민주노총 TV라고 칩시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겁니까? 아이고 민주당 저 새끼들 저것들 밀리니까 노동자들한테 손 내밀래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가 늘 제일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사이에서 제일 유력한 경험의 공유가 학교생활, 고등학교에서 입시 경험 이런 것들이 제일 유력한 경험의 공유인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중위권에 있는 애가 상위권을 치고 올라갑니까? 안 되잖아요. 전략 과목을 선택하고 전략 과목부터 먼저 자신감을 얻어서 단위수가 큰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를 끌어올려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팽팽 놀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밤샘 하면서 모든 15개 과목, 전과목을 올백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 뺀질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아 진짜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아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는 긴 연설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 상황에서 민주당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민주당의 당원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서민의 요구, 민생의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 봤을 때 대한민국을 현재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핵심의 고리는 이거니까 비상상황이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수많이 호명되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했던 모든 과제들은 오케이. 그리고 민주당의 박광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촉구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했었으나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민주당은 합니다. 민주당은 총리 사임,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하겠습니다. Just do it만 이야기해야 돼요. 윤석열이한테 총리를 해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미 톤앤 매너에서 어제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그처럼 1번 항목이 1번의 항목이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쉼표로 구성되어 있는 앞에는 해임을 건의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해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발의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 내용은 윤석열에게 요구하는 거고 뒤에 것은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두 가지를 섞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꾸 윤석열에게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함으로써 민주당이 뭔가 해야 될 부담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는데 해임 건의안을 한다든지 탄핵안을 한다든지 총리를 탄핵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불법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탄핵은 의미가 없는 거고 불법 사항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가 뭘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늘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윤석열과 여당한테 뭐 해주세요 징징대는 거예요. 책임 회피의 연사죠. 책임 회피의 연사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단문으로 내야 되는데 앞에 꼭 뭘 붙인다고.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연애를 할 때 아 당신은 이쁘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예쁘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미사 요구만 잔뜩 붙여 총대를 내야 되는 거야. 이 윤석열이 총리를 해임시키지 않으니까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내서 해임하는 거다.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거다.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윤석열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윤석열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가니까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 입장에서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이미 명분은 쌓일 만큼 쌓였고 휘발유는 지금 흥건하게 삼천리 방광곡곡해 불 하나만 탁 던지면 불이 확 일어날 정도로 흥건하게 쌓여 있는데 또 자꾸 휘발유 뿌리는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국방장관 탄핵과 뭐 경질에 대해서 사실상 해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유 뭐 입이 아프고 전상훈의 예언대로 말 한마디 워딩 틀린 거 하나 없이 오늘 안진걸 씨는 이재명 대표는 왜 국방장관 탄핵 안 했냐고 역정을 내더라 라고 안진걸 씨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국방장관 탄핵을 하지 않는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역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1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이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서민적이고 반국가적인 온갖 종류의 실정, 폭정,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명시하고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교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1단 논법, 2단 논법, 3단 논법, 4단 논법 그걸 듣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숨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숨 넘어간다 이거예요. 왜 자꾸 밑밥을 자꾸 깔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걸 잘못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게 이런 걸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그걸 만약 안 해준다면요. 우리는 당신을 공격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1번, 2번, 3번, 4번, 3번을 다시 이야기하고 4번 정작 이야기할 때는 이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경고장 그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집행장을 보내야 되는데 자꾸 경고장, 개고장 보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아이고 반피더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국정 파탄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윤석열 정권 국정 잘못하고 있다가 60% 아닙니까? 60%. 경고장 제3 다시 날릴 필요가 없다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2는 4다.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앞에 1 더하기 1은 2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자꾸 어법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 더하기 2는 4예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에 벌써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론 내리는 2 더하기 2는 4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지. 이게 전형적인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패배자의 언어는 뭐냐? 제3, 제4.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예요. 자꾸 책임을 절로 돌리는 겁니다. 자꾸 돌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경고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더 특별히 우리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까지 또 경고장을 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것조차도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박광온 대표는 박광온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현재 상황, 국감 전에 추석 전까지, 다음에 추석 이후에 저기 거기로 넘어가잖아요. 예산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정감사가 9월 말에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관철시키겠다. 세 가지는 관철시키겠다. 추석 전까지 세 가지는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문 제목이 9월 말까지 추석 전날까지 민주당은
총리를 해임건의안 내겠고, 다음에 너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또 뭐는 뭐할 것이고, 이렇게 시안을 딱 정해놓고 빵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효능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기 내에 하겠다. 아휴. 일정표를 내야 된다고. 시험이 10월 1일 날 전과목, 예? 모의고사 또는 본고사 시험이, 수능 시험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열흘 동안에 국어는 며칠 날까지 끝내고, 수학은 며칠 날까지 끝내고, 영어는 며칠 날까지 끝내고, 다른 과목은 언제까지 끝내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 스케줄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 제가 오죽하면 웬만한 연설은 다 듣습니다. 김기현이 연설까지도 제가 다 듣고, 윤석열이 연설도 다 듣는 편인데요. 박광훈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없어서 텍스트로 대체했습니다. 왜? 모든 내용이 민주당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오늘 박광훈의 연설은 워딩만 정확했어. AI가 워딩 치면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표준어 발음으로 어쩌면 오늘 연설은 10분 안에 짧고 굵게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9월 달에 일단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겠습니다. 2차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굶고 있는 이재명이만 불쌍한 거지. 19일째 병원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뤄낸 것이 없으니까. 이뤄낸 게 뭐라도 있으면 이재명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이뤄낸 게 없거든. 이재명이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19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170명과 함께 싸우면서 단식을 했는데도 하나도 이뤄낸 것이 없기 때문에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박광훈이라는 자가 원내대표라는 친구가 나와서 100만 가지 잡화점, 다이소, 민주당 판 다이소 쫙 펼쳐놔놓고 싸구려처럼 골라 골라 그러고 있으니 국민들은 진짜 민주당이 저걸 실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피하겠다는, 변명하겠다는, 말로만 떠들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케줄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스케줄도 이야기 안 해요. 지금은 스케줄도 중요하거든.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특검 법안 9월 말까지 발의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은 이 안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 언제부턴가 민주당은 그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태워 놓고 또물 태워. 그것도 아메리카노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에스프레소 요만큼의 물로 500cc를 넣으면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입맛의 정량인데, 민주당은 여기 에스프레소 100cc에다가 물 500cc 넣어서 이거를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어. 이게 정량의 표준적인 입맛인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입맛인데, 여기에다가 또 500cc 물 태워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이것도 아메리카노라. 연한 아메리카노지만 이것도 아메리카노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광훈 씨, 내가 한마디만 더 이야기해 줄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2인자잖아요. 서열 2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리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공개리에는 안 했지만 저 일주일째 단식하면서 당무를 보면서 오늘 연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 조다야.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과 민주당의 이 썩은 문드러진 머리에는 원래 에스프레소 100cc에다가 물 500cc 넣은 것이 정량의 통상적인 아메리카노인데 여기다가 500cc를 더 넣고도 이것도 아메리카노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또 500cc를 또 부어넣고도 이것도 아메리카노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국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중간층에 있는 스윙보터들 입장에서 이미 이거는 물탕인데 아메리카노의 고갱이는 맛은 다 빠진 채 그냥 물만 흐릿한 일본 놈들이 일본 애들이 저기 후쿠시마에서 핵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게 이런 방법 아니겠냐고. 오늘 사실은 박광온이 스타가 될수 있었던 거라면은 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저 단식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르게라도 저도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일주일째 단식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3일이라도 했다든지 내가 구라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박광온의 연설문은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연설문들을 다 끌어모아서 1번부터 마치 헌법조항 만들듯이 헌법이 전문, 다음에 제1조부터 시작해서 백몇십조까지 있잖아요. 종합판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령 오늘 이재명이 단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늘 이 내용으로 했더라도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박광온이라는 친구가 민주당의 간판 스타, 원내대표 간판 스타가 될수 있다는 걘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아니, 적어도 원내대표 정도 되는, 당 서열 2위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통합의 리더십이든지 아니면 추진력의 리더십이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광온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에스프레소 100cc에다가 500cc의 정량의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여기다가 한 5000cc의 물탄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자기가 표현을 통합의 리더십 이걸 갖고 내세웠는데 사실은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짬뽕 리더십이라는 거지. 짬뽕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지. 박광온은 연설에 워딩만 정확했다. 발음이 또박또박했다. 발음이 또박또박했다.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저스트 두잇을 말씀을 드렸고 저스트 두잇대로 순위 정해서 좀 해라. 지금부터라도 순위 조금 정해서 시간표 좀 제시를 좀 해라 새끼들아. 시간표를 제시해야지 시민들도 시간 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자 이번 9월 말까지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이 동원이라도 될거 아니야. 근데 국회 회기안에 12월 10일까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노동자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노란봉투법 가결을 위해서 우리가 1만 명의 노동자 결사대가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데 언제 투입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부터 90일 내내, 세달 내내 노동자들은 민주당이 불러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쫄병들이야? 나쁜 놈의 자식들 봐.